오늘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면서 대부분 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서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다소 서늘한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16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올라 22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얇은 옷차림을 해도 좋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얇은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 기온에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충청권 내륙과 전남,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도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밑돌며 덥겠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일교차와 강한 자외선에 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